그다음 104. 지하구에 화하지 않는 기준상 방화벽에 설치 기준 옳다는 것은 이것도 개정된 부분인데 바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기준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시험일 기준에서 시험일 당일 기준에서 시행 중이다. 이때는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일 기준해 가지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행이 된다. 관련된 기준이.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출제가 안 되겠죠.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법이 뭐 대놈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내화 구조를 써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맞죠? 방화벽의 줄임문은 을종 방화문이다. 을종이 아니고 뭐예요? 갑종이 되게 되겠죠. 줄임문은 갑종 방화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 2번 바로 나오네요. 본교구 및 국사, 변요 등의 건축물과 지하고 연결되는 부위, 건축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하라.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화 중력 구조로 마감해라. 이런 것도 다 변경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 104번도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건 내용입니다. 자 105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 화재한 기준에 배관에 관한 설치 기준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배관의 구경은 얼마 이상 해야 돼요? 자, 100m 이상이고 높이가 30m 이상이나 또는 지상으로부터 11층 이상인 대상물에 대해서는 뭐로 해라? 습식 설비를 해라. 그러니까 배관 내부를 채워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100m하고 그 다음에 11층 이상이니까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볼게요. 연결 살설비 화재 기준상 송수구 관련된 거잖아요. 송수구는 뭐로부터?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지면 토피가 0.5 이상, 1m 이하다. 자, 따라 답은 몇 번이야? 자, 1번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107번 볼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바로 화하지 않는 기준상 누설동축 케이블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거 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누설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된다. 맞죠? 자, 두 번째 무반사 종단장을 견고하게 설치해라. 맞는 거고요. 세 번째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도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 전로부터 1.5 이상 띄운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설 동축 케이블 안테나는 고압 전로부터 1.5 이상 1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단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통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셨어도 이거는 뭐 대략 읽어보면 뭐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용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8번입니다. 미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화재 규제에 따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라는 사용 압력이 0.5를 초과하고 5.5 이하인 이것을 얘기한다. 자, 우리 압력의 범위 이거는 실기 시험에 나왔었는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저압 있고 중압 있고 고압 있어요. 압력의 범위가. 자, 저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을 자, 1.2 메가파스칼 이하로 잡아놓은 거죠. 이 잡아놓은 거고. 중압 같은 경우는 뭐야? 1.2를 초과하고, 그죠? 1.2 초과 3.5 메가파스칼 이하다. 요게 중압의 범위고요. 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사용 압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3.5 메가파스칼을 자 모아는 초과하는 자 이런 데 부분이 예,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압, 중압, 고압이다. 자, 이것만 알아도 뭐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죠. 아, 필터 또는 스테너 메쉬는 우리 지름의 80% 이하가 된다. 구성요소는 네, STS-304에 재료를 써야 된다. 기동된 경우에는 자동 정지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다 맞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포 소화 설비의 화전 규정하고 있는 가압 송장치 포워터 스프링클레드 표준 방사량. 포워터 같은 경우는 75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계에서 정하는 그런 값이죠. 즉, 제조사의 사용에 따른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75가 되기 때문에 자, 109번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